권영진 시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경선에 도전한 후보 3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한 간부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의 많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포항의 한 대학교 총장과 관계자들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편법 모집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종 1급인 사냥이 청송 주황산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황산이 야생 생물의 보고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춘분인데요. 대구 경북은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춥다 그러죠? 네, 오늘 낮 기온이 전 지역 영상 5도 아래로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절기 춘분인 오늘은 우리 지역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새벽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리게 될 눈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3에서 10cm, 경북 북동산지에는 최고 20cm로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0도, 안동도 0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도, 안동 4도 예상되면서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5도를 밑돌겠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쌀쌀함이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새벽부터 눈이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이 다시 10도를 웃돌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일부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구와 김천, 구미 등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대구 2.5cm를 비롯해 김천 11, 구미 10.2, 상주 10.4cm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12곳에선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제 구간은 대구 헐티제와 다람제, 경북 청도 운문령과 헐티제, 경산 상대제 등입니다. 대구시는 장비 400대와 인력 2천여 명을 동원해 주요 도로 쉬운 곳에서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다 밝혔습니다. 또 버스 정보 안내기를 이용해 결행이나 단축 운행 구간 등도 실시간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도 지금까지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 3호선 열차가 멈춰섰던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3호선에는 제설 열차를 미리 투입하고 모든 열차에 눈을 쓸어내리는 브러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10cm, 많은 곳은 20cm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농촌에선 비닐하우스 등 시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후보 3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일정과 방법 등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후보가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이들 3명 후보의 요구를 홍준표 대표가 거부하자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이들은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다시 한국당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 시장에 대한 무능 내지 불신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후보 가운데 누가 돼도 현 시장보다는 잘할 것이라는 판단이. 단일화 일정과 시기, 방법은 협의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여론조사가 4월 첫째 주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단일화는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단일화하는 합의만 했고 오늘부터 이제 실무진들이 거기에 대한 일정과 또 방법론은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단일화가 정치적 야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공항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이 일치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3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권영진 현 시장과 단일 후보 간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 회사들에게 한 해 얼마나 지원할까요? 무려 세금 1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 회사를 엉터리로 관리해서 세금은 엉뚱한 곳에서 줄줄 세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를 40년 다닌 전직 임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지난해 말 버스 넉 대를 팔았습니다. 폐차 직전의 버스로 2,260만 원이 회사 수입으로 잡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410만 원만 영수증 처리를 했고 나머지 850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받아 썼다는 게 전직 임원의 주장입니다. 비자금이 됐다는 겁니다. 비자금은 새 버스를 살 때도 생겼다고 합니다. 새 버스를 살 때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한 대당 15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받았습니다. 버스를 사거나 폐차시킬 때 만든 비자금은 버스회사 간부들이 나눠 쓰는 게 관행이라고 버스회사 40년 경력의 이 퇴직 간부는 폭로했습니다. 차 살 적에도 비자금이 축적되는 거고 차 다 쓰고 팔 때도 비자금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금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직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200만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에 보탰다고도 합니다. 이걸 내가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육아수당을 받으면은 한 두 달분치, 마지막 두 달분치를 네가 회사 가오느라 그럼 해주겠다. 특정 버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퇴직한 버스 회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3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고소장이 복잡하면 시간이 오래 좀 걸립니다. 검토하고 다른 사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동지사기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나와야 조사가 가능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상. 경찰은 고발장을 정식 접수조차 하지 않아 A씨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다음 달 10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갖가지설이 난무했지만 책임당원 전원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철우 국회의원이 씨름협회에 관여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다며 대한씨름협회 관계자 2명이 최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두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 경선을 앞두고 유포되는 건 자신을 음해 비방할 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이런 흠집 내기가 특정 후보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유진 예비 후보는 연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출마자는 20%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의정활동 불량, 정치 후원금 전용 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관련 정보가 김광림 의원 측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보좌관이 경선 방식 변경과 선거운동 지침을 운동원들에게 문자 발송한 걸 근거로 들었는데 김 의원 측은 문건이 유출되거나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보 가능한 정보를 캠프 내에 공지한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은 다음 달 초쯤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샘플 3천 명설이 있었지만 왜곡될 소지가 있어 책임당원 전원 모바일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정리됐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별도로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소 활동을 한다며 문자메시지 5만 건을 선거 구민에게 보낸 등의 혐의로 달성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측근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17,000원짜리 설 선물을 170여 명에게 돌린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여 명을 동원하면서 90여만 원을 쓴 혐의로 C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포항의 한 대학교 총장과 관계자들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편법 모집해서 국고보조금을 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신입생을 붙잡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정원을 부풀리거나 편법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시 전형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합격하도록 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포항대 전 총장 하모 씨와 당시 입학처 관계자 김모 씨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하 씨와 김 씨 등은 2008학년도 1학기 수시 전형 정원인 170명보다 약 380명의 학생을 더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현재로서는 일단락됐습니다. 송치한 건 맞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계획적인 편법 모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학기 수시 불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수시에 다시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전제로 등록 예치금을 미리 받은 거라며 이들을 모두 수시 1차 합격생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신입생 확보가 대학이나 학과에 존폐 기로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수님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수시 1학기에 모집한 학생들을 2학기에 연계시켜서 지원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교육부가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 공지 전에 입시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노린 편법 모집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편법 모집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이 청송주황산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황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종수가 3천여 종을 달해서 야생생물의 보고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주황산 절골지구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사냥입니다. 몸 길이가 1m가 넘는 암컷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봄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황산 대골령에 설치한 카메라에서도 먼 산을 쳐다보는 사냥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이 주황산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것은 지난 76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난해 주황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야생생물 종수가 3,2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동물 종수는 곤충류가 1,470여 종, 관속식물 760종, 고등균류 500종, 포유류 33종, 조류 60종 등입니다. 이는 10년 전 1,700여 종에 비해 1.85배 증가한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보다 거의 2배 수준인 3,200여 종의 생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황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사냥과 수달, 붉은박쥐 3종이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은 처음 서식이 확인된 긴꼬리 딱새를 비롯해 가시골피, 담비 등 9종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생태학적, 문화적 가치도 높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종보건 기술원은 이번에 사냥이 확인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황산 사냥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의 암 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암 검진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3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암 검진률은 46.5%로 낮았고 특히 대장암 검진률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암을 조기에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주기적인 암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수탁기관 직원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해 사업 수탁기관 회계 담당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달성군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800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역 기여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평가한 지역 금융 이용은 2.5%, 지역 제품 매입은 1.8%, 지역 용역 발주는 14.8% 늘었고, 특히 지역 업체 입점이 57.8%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역 인력 고용은 0.2% 줄었고, 지역 사회 환원은 12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지역 기여도가 가장 높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스트 기업에 선정됐고, 지역 기여도가 가장 낮은 코스트코 홀세일은 올해 다시 최악의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은 우리 지역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새벽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리게 될 눈의 양은 대구와 경상북도에 3에서 10cm, 경북 북동산지에는 많게는 20cm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0도, 안동도 0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도, 안동 4도 가리키면서 하루 종일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5도를 밑돌겠습니다.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 쌀쌀함이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0도, 영천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도, 영천 4도로 하루 종일 영상 5도를 밑돌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김천 0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4도, 김천 3도 예상됩니다. 안동과 영주의 이 시각 기온 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4도, 영주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3도로 오늘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새벽에 눈이 그친 후에 다시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